Mixer L 채널.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겠습니까? 기계 고치는 픽서엘입니다. 오늘은 서버 드라이브의 일반적인 교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버 드라이브를 교환하기 전에 준비 사항부터 알아보죠. 첫 번째, 서버 드라이브의 펌웨어입니다. 펌웨어가 없는 서버 드라이브는 빈 깡통과 같죠. 보통 새 제품을 구매하면 펌웨어가 설치된 상태로 배송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으니 펌웨어의 탑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펌웨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 모션 제어에 필요한 드라이브 파라미터를 챙겨야 합니다. 기존 제품에서 파라미터들을 파일로 백업해서 갈무리하거나 혹은 장비 제공업체에 문의하여 파라미터 리스트나 파일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서버 드라이브를 교체한 후에 드라이브 파라미터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때 키패드를 이용해서 값을 일일이 넣어줄지 아니면 인터페이스 케이블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넣어주는 방식을 사용할지를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으며 그에 준하는 사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버 드라이브 교환 작업 순서는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기존 드라이브의 펌웨어 버전 확인. 가능하다면 새 드라이브와 펌웨어와의 혹시 모를 호환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펌웨어 버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운 좋게도 드라이브의 파라미터를 읽을 수 있다면 파라미터들을 파일 형태로 백업합니다. 드라이브가 완전히 죽어버린 경우라면 공급업체에 요청해서 파라미터 파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체하기 전에 전원을 끄고 5분 정도 기다립니다. 드라이브의 잔류 전기가 사라지면 교체를 시작합니다. 네 번째, 교체가 완료되면 인터페이스 케이블과 별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펌웨어와 파라미터를 드라이브로 다운로드합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교체 방법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교환 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